장두식 작가입니다. 일사일언, 독서는 비싼 취미인가? 이 제목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이 43%라고 한다. 최근 1년간 전자책, 오디오북을 포함해 책한권 읽은 사람이 10명 중 4명 남짓이란 이야기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의 독서율은 95.8%로 1년 전보다 높아졌다. 나이가 들수록 읽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겠다. 조지 오웰의 책대 담배라고 하는 그 에세이가 생각이 난다. 한 신문 편집자가 공장 노동자들과 신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문학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신문이 왜 12파운드 6펜스씩이나 하는 책에 대해 자주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 중에 책 사는데 그 돈을 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한다. 그래서 조지 오웰은 돈이 많이 들어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말에 반박하기에 독서에 드는 그 비용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를 담배나 술에 대한 지출 비용과 비교해 독서가 아주 가장 저렴한 취미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른다. 책을 읽는 그 행위는 이처럼 저렴한 취미인데도 독서량이 저조하다면 그건 재미가 없어서인지 돈이 또 들어서는 아니라고 말한다. 1940년대에 발표된 에세이란 걸 감안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읽지 않는 이유가 비슷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국내 독서율 조사에서 성인들이 독서하기 가장 어려운 큰 이유는 일 때문에 뭐 시간이 없다였고 두 번째가 책 이외에 다른 매체를 또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책보다 더 재미있는 게 많다는 말이었다. 볼 것과 즐길 것이 넘쳐나고 아주 그 필요한 정보는 세줄 요약으로 충분히 습득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고도로 발달한 습득 가능한 그 세상에서 고도로 또 발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개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또 보여주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스로를 재미있는 일을 찾는 일에 서툴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확실히 독서는 누구나 쉽게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취미는 아니다. 재미있는 책을 찾기까지의 그 여정이 꽤 고되기도 하다. 그럼에도 열심히 찾아 읽다 보면은 자신만의 책을 찾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런 발견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그 내용은 신춘문예 소설 부문 당선자인 권희진 씨의 또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온갖 뭐, 그, 핸드폰이라든지, 그,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그, 기기에서도 여러 가지 상식을 또 배울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 책을 읽는다든지 신문을 읽어보는 재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전자기기보다는, 이 종이로 된, 책이나 이런 신문이 더 저는 재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책도 지금 많이 이렇게 좀뭐 보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신문은 제가 한두 가지 정도 계속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